많은 현악기들은 오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뭐 계속 풀어보시죠. 현악기들은 오도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은 경우는 솔레라미 네. 이제 사도권이죠. 반대로 네. 솔레라미로 되어 있고요. 솔레라미 비올라가 도솔레라 그리고 그렇죠. 첼로가 그 옥타브 밑에 도솔레라 아, 이렇게 역시 되어 있습니다. 똑똑해. 그죠? 이런 거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콘트라베이스 그 어떻게 밑에 미라레솔 이런 사람은 왜? 내가 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튼 네. 네, 그렇게 나오고 네. 기타 같은 경우에도 미라레솔까지는 이제 그렇죠. 오도권. 네네네. 그다음에 원래 다른 악기들이 비올라라든가 아니면 첼로 뭐 바이올린 이런 게다네 줄이잖아요. 네네네. 네 줄이고 기타만 여섯 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번 줄에 그 1번 줄과 6번 줄이 같은 것을 네, 맞추기 만들어서 네 위해서 네, 맞춰서 거기서 비음이 중간에 들어가 하나를 있죠. 잡아내렸죠. 네, 네. 이렇게 오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코드 진행도 그렇고요. 진행이 워낙에 이제 오도권 진행이 많잖아요. 특히 많죠. 뭐 이제 뭐 플라이 미 투더 문으로 보통 이제 재즈 시작할 때 많이 하는데 네,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로 가고. 여러분 그 오도권 진행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A 마이너에서 D 마이너면 4도 간거 아니야? 4도권, 오도권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A마이너에서 네, 이렇게 하행으로 5도를 봐도 되고요. 상행으로 5도를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라레솔도 결국에는 5도권이고요. 그렇죠. 네, 솔레라미도 5도권이고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진행이 워낙에 5도권 진행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현악기를 5도로 배열을 해놓는 게 핑거링이나 진행에 있어서 되게 큰 메리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잘 파악을 해놓으시면은 현악기를 조금 더 피아노 건반처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봅니다.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두 줄씩 끊어서 치시면 조금 더 기타 보기가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솔라 도레 두칸 옮겨서 솔라 도레 세칸 옮겨서 솔라 도레 같은 음이 나오죠. 네. 그래서 두 줄의 프레이즈 만들어서 그 다음 줄에서 그냥 다 같은 프레이즈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타는 지금 2번하고 3번 줄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두 개의 프레이즈,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는 모양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옮기는 칸수만 여기서 이제 1로 갈 때만 이동하는 칸수가 달라진다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같은 6현이지만 6현 베이스 있잖아요. 네. 6현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현이 E 밑에 B가 하나 추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4.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솔 위에 하이 C가 추가가 되면서 C. 아래 4, 위4 해갖고 전부 다다 4도입니다. 4도로 그건. 돼 네. 있죠. 그건 이제 5도권 진행으로만 되어 있어서 네. 그건 옆으로 이동하는 칸수도 똑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네. 똑같아요. 그렇게 구조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네, 오늘은 콜트의 어쿠스틱 기타 얼스 70 70.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말 중가를 휘어잡는 명기 얼스 100이 있죠. 얼스 그렇죠. 100이 약간 가격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30만 원대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게 약간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초심자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모델 얼스 70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초심자들 그 기타 추천을 해줄 때뭐 AD810, 뭐 AD880, 뭐 AF580 뭐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면서 조금 더 예산이 20만 원대, 10만 원대 말고 20만 원대 초반까지 괜찮다면 얼스 70으로 가봐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죠. 잘 좋습니다. 만들어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얼스 70 정도로 올라오면은 또 이게 약간 진짜 초심자 여러분들도 느껴질 만큼의 어떤 그런 질감 차이가 좀 있어요. 얼스 100으로 가면 확연히 그렇죠. 느껴지고요.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238,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이고요. 전장 104cm, 쉐입 드레드너,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로즈우드 지판입니다. 그리고 20프렛 로즈우드 브릿지 가지고 있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정말 전형적인 드레드넛 기타죠. 네. 사실 100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맞아요. 115. 72. 굉장히 얇네요. 얄래요? 얇네. 아, 얄래. 얇네. 얄래. 115, 72. 첫 판에 0점은 의미가 없었죠? 그렇죠. 이게 0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몇대 몇? 뭐야? 야, 대박.
와, 딱 2kg야. 이야. 생각보다, 아 짜증난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8889. 정말 네. 비슷하겠다. 둘이 지금 0점은 거의 똑바로 똑같이 잡혔는데 이게 2kg구나. 네. 탄착구는 좋은데 0점이 안 났네요. 네. 그러니까 탄착구는 좋은데. 네. 2.0. 저 제 기억에 저번에 했을 때도 탄착구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계속 0점이 안 좋았던. 제가 약간 안 좋았죠. 좀 더 네. 좋았고. 맞아. 아 이건 덜 좋은데. 아 괜찮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제 이름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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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미니 듣다가 들으니까 진짜 열리는 느낌이 확 드네요. 야, 24만 8천원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진짜 너무 시원시원하죠. 좋은데요? 미친 가성비네요, 정말. 좋다. 네,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화사하네요. 좋죠. 네. 이게 느껴질라나? 컨덴서로 이렇게 딱 들으실 때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우리 이제 사이트 들어오셔가지고 하실 때 이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좋네. 정말 뭐랄까 마호가니가 사용이 됐는데도 그 화사한 느낌이 그렇죠. 되게 많이 살아있는 게 엄청 세공이 잘 된 큐빅 같은 야, 어떻게 그런 고급진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얼마 전에 제가 페북을 봤는데 페북에서 인우 씨 이제 여동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미인이라 가지고. 그래서 어? 뭐? 어? 누가? 누가 어, 왜요? 왜? 어디서? 왜 때문에? 어떻게? 네. 아, 너무 달라서. 네, 가족 관계를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네. 네, 좋은 거 아니냐고. 네. 부모님께서. 네. 아, 근데 인우 씨가 워낙 이제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곡도 잘 쓰시고. 연주도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뭐 다 잘하시거든요. 딱 한 개 빼곤 다 잘해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삿대질했어. 이 사람이? 아 근데 부모님께서 적절하게 네. 이제 네, 적절한 그런 믹스를 잘 해주는 네, 믹스죠. 동생한테 네. 다 물려주신 네. 것 같더라고. 아 정말 미인이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 네 미인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큐비 세공 잘된 큐빅 얘기했다가 칭찬과 디스를 한 바가지로 얻어먹었네요. 네, 핑거 사운드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되게 밝아요. 화사합니다. 좋은데? 네. 좋네요. 네. 괜찮은데요? 네. 아주 사운드가 정말 깔끔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너무 밋밋하지도 않고요. 밝고 특색도 있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 곡은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요? 네. 네 그대만이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확실히 그 미니 듣다가 이거 들으니까 사운드가 넓어진 느낌이 네, 많이 나네요. 네. 네, 시청자 평 드리겠습니다. 294화고요. 테일러 어쿠스틱 기타 310CE 모델인데요. 음흠. 밑에 또 윈스턴 저질님이 요새 되게 노하우와 어떤 지식이 가득 담긴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시는데 윈스턴 저질님의 댓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가 모델이 잘 안 잡히는 사운드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큰 울림에 의해서 특정 주파수에 좁게 공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듯 하네요. 그 쏘는 소리도 공진음의 일종이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없으면서 울림과 배음이 풍성한 소리를 얻기 위해 소규모 공방에서 제작되는 기타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다만 마이킹 레코딩 시에는 잡을 수가 있으니까 마이킹 레코딩은 여전히 고가가 좋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네. 고가 모델들의 어떤 그 ES2와의 그 상성에 대해서 약간 그렇죠. 아쉬움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 약간 쉴드를 이제 좀 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라인 레코딩은 310이 좋은 것 같네요. 고가 모델은 라인 소리에서 마이킹보다 더 공진음이 많으니 그렇죠. 깔끔함과 풍성함이 타협을 이룬 310이 접점인 듯하고 네, 소리를 오래 만지기 힘든 라이브에서는 공진음이 적은 114가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그 튀어나와 있는 주파수 대역이 그 저희가 막 꽁꽁거리는 테일러 사운드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그 그쵸. 부분이 사실 레코딩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맞습니다. 마이킹을 하면은 그게 그냥 적당한 어떤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크게 증폭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앰프 그렇죠. 사운드로 나온다든가 할 때는 그 하나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그 노이즈 하나 잘못 들어갔을 때 믹스 시엔 괜찮다가 마스터링 딱 때려버리면 그게 빡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커져버리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깔끔하게 무난한 114가 라이브 있어서 적응력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접점을 이룬 게 310이나 314 이쪽 라인이 아닌가 싶네요. 윈스턴 저질님 아주 고급진 네, 고급지신데요. 고급진 어떤 정보와 지식을 담은 한 줄평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스펙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올스펙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70이랑 100의 차이가 뭘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100 위험하지 않니?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 위험하지 않니? 뭐 70점에서 100점 가는 거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네, 100점은 떨어질 일밖에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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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00이 이거보다 조금 더 저는 이제 그 두 개를 비교 시연을 많이 해봤으니까 예전에 100이 조금 더 튼튼한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그렇죠. 조금 더 이제 뭐랄까 공든탑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되게 화사하고 좋습니다만 조금 더 100이 가운데 코어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느낌 든든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데 세공절된 큐빅 다이아 부럽지 않다 이렇게 아하. 드리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열 다이아까지는 아니라 다이아 정도로만 사실 다이아도 부러워. 네, 몇 대 몇? 44. 네, 44. 정말 좋은 가성비를 갖고 있는 기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한번 쫙 올라가 볼까요? 얼스 1200입니다. 1200. 이거 저 1200을 많이 쳐 봤거든요. 네. 기타 진짜 좋습니다. 완전 사운드가 정말 하이엔드예요. 거기다가 지금 52% 할인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하이엔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스 1200을 찾으시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52%.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거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찾는 사람 없을 때 가져가라. 운 좋은 사람이 가져가라.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 얼스 120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